네. 계산 문제 연습하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나올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 ABC 세 개든 두 개든 뭐 똑같아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ABC에 쇼핑센터가 있고 허프의 확률 모형을 했을 때 마찰 계수를 2를 써라.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각각의 유인력을 구한다. 첫 번째 유인력을 각각 구한다. 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 먼저 뭘 해야 될지가 바로 탁 떠올라야 돼요. 각각의 유인력을 구한다. 두 번째 비율을 구한다. 비율을 구한 다음에 이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끌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봤을 때 보니까 얘가 약분이 가능해요. 약분이 가능하면 간단하게 숫자를 보는 게 좋겠죠. 그냥 공 3개 떨어쳐 보죠. 공 3개씩 다 떨어쳐 보고. 자, 거리도 약분할 수 있겠죠? 제가 2대, 2대, 1대 2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얘가 2배 멀고 얘가 1, 5를 1이라고 논다라면 얘가 2배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각각의 유인력을 구한다. 그러면 첫 번째, A의 유인력을 구하면 자, 거리의 마찰계수승인데 2 제곱을 쓴다고 했으니까, 자, 거리가 2의 제곱분의 4 이렇게 할 거니까 1 나오겠네요. 자, B의 유인력은 1의 제곱분의 10이니까 10쓸 거고, C의 유인력은 2의 제곱분의 20이니까 얼마?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내가 A로 끌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하려고 해요.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다? A 유인역의 비율을 구하는 거죠. 비율. A 유인역의 비율이니까 전체분의 A 거 이렇게 해야죠. 전체 얼마? 16. A는 얼마? 1. 이렇게 되겠네요. 16분의 1이 A의 유인역의 비율을 얘기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소비자 수를 곱하면 되는데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 하나 주의해야죠. 자, D의 인구가 보니까 60만 명이라고 했지만 60만 명이 다 소비자인지는 따져봐야죠. 근데 모두 소비자가 아니라 몇 프로가? 40%가 소비자다. 그러면 실제 소비자가 되는 건 몇 명이냐면 60만 곱하기 0.4니까 얼마? 24만 명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곱하는 거예요? 24만 명 곱하면 얘가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얼마냐면 15,000명. 이렇게 되겠네요. 15,000명. 그러면 A는 15,000명이고, 하나를 더 구해야 결국 답이 나오겠네요. B도 구해봐야죠. 자, 그럼 두 번째, B의 유인력 비율은 얼마? B의 유인력의 비율은 16분의 10이죠.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24만을 곱하면 얼마 나온다? 15만, 이렇게, 10배니까 15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겠죠. 이거 계산하는데 1분 절대로 안 걸려요. 근데 이 문제를 연습을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를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면 너무 아까워요, 사실. 그러니까 레일리의 소매력 법칙이나 허프의 확률 모형이 나오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총 7회 중에서 오늘 한번 봤으니까 앞으로 6번 나왔죠. 두세 번은 더 나올 거예요. 나올 때마다 이 문제는 풀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집에 가서 연습해서 첫 번째 각각의 유인력을 구하고, 두 번째 비율을 구한 다음에, 세 번째 소비자 수를 곱해서 끌려오는 사람 수 계산하는 거. 크기나 거리끼리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해서 간단히 암산할 수 있으니까 약분을 해가지고 간단한 숫자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 첫 번째 유인력을 각각 구한다. 두 번째 비율을 구한다. 해보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절대로. 딱 보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 같지만 사실 막상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를 출제자가 좋아하는 거니까 연습해서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16번에 역시 반절뿐이야 못 맞았는데 좀 아쉽긴 하고. 다음에는 나오면 맞을 수 있도록 연습해놔야 된다. 17번 보죠. 자, 지대이론인데 우리가 암기가 돼 있어야죠. 자, 암기 코드가 카차 절마루 위치 튀는 소입 아줌마 경례 이렇게 나와야죠. 자, 마르크스 나왔으니까 절마루죠. 그럼 절대지대인데, 자, 내용을 보니까
시대 발생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학 체감의 법칙, 토지의 질적 차이는 뭐예요? 비옥도 얘기하는 거죠.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의 임대료의 차이가 발생한다. 비옥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차액지대라 그래요. 차액지대 누구예요? 카차니까 리카도의 차액지대죠. 우리가 카차에서 이 차가 차액지대고 이 차액지대설은 차액이 지대죠. 무슨 차액이? 여기까지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차액이냐면 무슨 차에 뭐에서 뭘 뺀? 네, 생산비에 수송비를 빼? 큰일 났어요.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차액이, 여기서 뺀 차액이 뭐다? 지대다. 이거 왜 떠오르지 않지? 일단 보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곡물의 수확량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수확량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가격을 높게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비옥도에 따라서 곡물의 생산량이 달라지니까 가격이 달라질 거고, 이 가격에서 이걸 재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면 남는 게 있겠죠. 이 남는 걸 뭐라고 한다? 잉여. 그래서 우리가 차액지대는 잉여로 봤던 거, 이게 리카도의 차액지대였어요. 비옥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이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 잉여가 지대다. 이게 차액지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리카도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요. 지대가 가격을 결정해요. 비옥도가 높으면 가격이 높을 거고 가격이 높으면 남는 게 많아질 거다. 누가 누굴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게 고전학파 리카도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얘기는 아니죠. 마르크스는 절대지대로 뭐에 의해서, 비옥도와 상관없고 소유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런데 답은 무조건 뭐 보기는 어렵게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기억은 틀렸으니까 기억 제껴놓고. 그러면 2번 아니면 5번이네요. 니은, 리을은 둘 다 있어요. 그러면 니은, 리을은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디귿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디귿 보니까 절대지대 이렇게 나왔어요. 절대지대 나오면 뭐다? 절마루죠. 리카도가 아니라 마르크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생산성과 무관하게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뭐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절대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라고 그냥 쉽게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되는 지대이론 중에 보너스로 줬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17번은 그래도 뭐 많이 맞았는데 70% 되었는데, 자, 어찌되거나 틀렸던 거 다시 한번 잘 확인하고, 첫 번째, 다음에는 리카도의 차액지대 틀리면 안 되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틀리면 안 되고, 자, 니은과 리을 보죠. 니은, 리을. 자, 준마니까 마샬의 무슨 지대? 준지대. 지대에 준한다라는 거죠. 토지는 아니죠. 토지가 아닌 기계, 설비 같은 고정생산 요소가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부정성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네. 만들지 못해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처럼 공급이 증가되지 않아서 일정하다 보니까 소득이 발생한다. 토지랑 비슷하네. 부정성 때문에 지대 발생하니까 만들지 못해서 소득 발생하네. 준지대라고 한 거죠. 근데 기계 설비 같은 거 언제나 일시적으로만 못 만드는 거죠. 준지대는 언제나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생산 요소, 얘가 뭐냐면 기계나 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단기적으로 공급이 돼서 안 돼서, 안 돼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성과 비슷하다? 부증성과 비슷해서 부증성에 의해서 우리가 지대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지대랑 비슷하네. 준지대 해줄게. 준지대 이렇게 했던 것이 마샬의 준지대죠. 준마. 틀린 건 없고. 자, 리을. 튀넨 또 중요하죠. 튀넨. 위치 튀넨이죠. 위치지대죠. 위치.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죠. 자, 얘는 튀넨은 리카도에서 비롯된 거예요. 리카도가 스승이었어요. 자, 그래서 튀넨이 얘기했던 건 리카도는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가 지대, 잉여라고 했는데 이걸로 보니까 튀는 이 마차 타고 외곽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야, 비옥도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재배 형태가 달라지는 걸 봤어요. 이걸 왜 그럴까를 따져보니까 도심에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 재배된 곡물을 운반하는데 수송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지는 걸 보고서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비옥도에 달라지는데 비옥도 말고 다른 거에 의해서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를 얘기한 거죠.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게 수송비죠. 수송비. 수송비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져서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 해서 위치지대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럼 외곽으로 갈수록 외곽에 위치할수록 수송비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죠. 그러면 얘를 빼줄 거니까 지대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티넨의 위치지대였어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는 건 사실 얘가 중요한 건 튀넨이 마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업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걸 농업의 재배 형태, 농업 형태가 달라진다는 걸 보고서 이 위치지대를 고립국 이론이란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거죠. 이때 도심은 땅값이, 토지 가격이, 임대료가 비싸니까 무슨 농업? 집약적 농업 형태가 나타났었고 외곽은 무슨 농업? 조방적 농업 형태가 나타났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튀넨의 위치지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뭐가? 재배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이 얘기 나온 건 딱 튀넨밖에 없어요. 농작물의 재배 형태 이거죠. 도심은 집약, 외곽은 조방적.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농업의 형태가 달라진 걸 보고 착안해서 이걸 발견했으니까. 자, 착안해서 수송비에 따라서 위치에 따른 거죠. 위치에 따른 수송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지대의 차이가 달라진다. 그래서 수송비가 커질수록 지대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럼 지대함수가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수송비에 따라서 지대함수가 반비례를 얘기했던 게 튀넨의 위치지대였어요. 그래서 리을 맞다. 갈수록 제가 한번 설명해 준 건 다음에 똑같은 질문 나오면 간단히 풀어줄 거니까 처음에 설명할 때 잘 정리해서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리카도의 차액지대, 마샬의 준지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이게 다음에 또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무조건 잘 정리해서 이것들은 또 나오면 내가 절대로 안 틀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잘 정리하시고 항상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내가 합격을 위한 반드시 필수 내용까지는 정리를 해줄 거니까 잘 정리해놓고 복습하세요. 18번 보죠. 자, 도시공간구조.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세 명이 있죠.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이건 무조건 맞아야 돼요. 무조건. 18번 보죠. 자, 동심원 이론. 제동이가, 제동이죠, 제동. 버제스. 제동이가, 자, 이때 우리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나오면 딱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단핵 도시예요. 도시가 핵이 하나인 거죠. 그러면서 핵이, 핵을 바탕으로 해서 동심원 모양으로 도시가 커져나가는데 얘가 지대가 다섯 단계로 분화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화된 다섯 단계가 중심지, 그 다음에 점유지대, 그 다음에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이렇게 끝내도 괜찮고 중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근자 이렇게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점유지대가 중요한 거예요. 점유지대는 슬럼가를 얘기하는 거죠. 공장과 주택이 이렇게 서로 밀집해 있다 보니까 낡아지는 현상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낡아지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주택이 낡아지는 현상 하향여과죠. 그래서 무너지기 직전에 낡은 주택이 산재된 곳이 점유지대죠. 자, 그리고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다섯 단계의 주거지의 분화가 나타나고 이 동심원이 커져나가는 원리가 도시 생태학적 이론이었어요.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서 이걸 설명했다. 생태학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침입하고 그 다음에 경쟁한 다음에 바뀌어진다, 천이한다. 이 과정을 거쳐서 동심원으로 커져나가는 거.
자, 점유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의 원거리에 있어요? 근거리에 있어요? 가까울 근자죠. 가까울 근, 가까이에 있다, 근거리에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이때 이제 버제스가 얘기할 때 점유지대가 중심지 가까이 있는 이유가 뭐냐? 중심지로 갈수록 이렇게 있을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는데 왜 돈 없는 사람이 중심지에 가까이 있냐를 설명할 때 뭐가 많아서? 고용 기회가 많아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죠. 중심지론에서 누구예요? 중심지. 스타일 중심이니까 크리스탈러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중심지에 뭐와 뭐를 연구했다? 그 나와야죠. 중심지의 형성과 중심지의 계층을 연구한 이론이 이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죠.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은 최소 요구치와 재화 도달 범위 중에 누가 더 작아야 된다? 최소 요구치가 작아야 된다. 요구가 나오면 무조건 작아야 돼요. 요구가 나오면 무조건 작아야 된다. 그래서 성립하기 위해서, 성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 범위가 재화 도달 범위도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얘가 얘보다 커야 한다가 아니라 작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3번에 우리가 이제 공업 입지 이론에서 비버 수레 이렇게 있었죠. 자, 비용 이론은 배버, 수요 이론은 레쉬를 얘기했죠. 레쉬는 생산 측면이에요, 수요 측면이에요? 수요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을 얘기할 때 비용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 얘기했던 것은 배버를 얘기하는 거고, 수요 측면에서 얘기했던 건 레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버는 최소 비용 이론이었고 레쉬는 최대 수요 이론이었어요. 생산 측면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기업의 최적 입지를 설명한 건 수요 측면에서, 소비 측면에서, 여기에 수요나 소비 측면에서 기업의 최적 입지를 설명했던 게 레쉬 이론이었어요. 자, 4번에 보니까 선형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죠. 호선이죠. 호선. 호이트의 선형 이론 나오면 세 가지가 탁 떠올라야죠. 뭘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으로. 이 부채꼴 모양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였냐면, 무슨 주택의 주거 입지가 고소득층이죠. 고급주택, 고소득층의 주거지의 입지가 도시를 부채꼴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세 가지가 탁 나와야죠. 그러면 4번에 보니까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 첫 번째 맞고, 간선도로 교통망을 축으로 하여 교통망 가까이에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맞는 거죠? 도로 가까이에. 근데 도로 가까이인데 고소득층은 외곽에 있어요? 중심지에 있어요? 외곽에 있다 보니까 부채꼴 모양이 됐던 거예요. 4번은 틀린 게 없고 옳은 지문이죠. 5번에 보죠. 자, 다핵심 이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핵이 여러 개다.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다핵심이 이론에서만 뭐가 등장할 수 있냐면 부도심이 존재할 수 있어요. 즉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단핵도시니까 부도심이 존재할 수 없고, 부도심이라는 말은 다핵심 이론에서만, 핵이 여러 개 있는 다핵심 이론에서만 부도심이 존재할 수 있다. 부도심이라는 말은 다핵심 이론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먼저 떠올려놔야 되고, 핵이 여러 개 발생할 수 있는 이유를 동종은 모여있고 이종은 흩어져 있고 지대 지불 능력이나 특정 위치의 필요성 이런 걸 얘기했는데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종활동은 모여있다가 중요한 거고 이종활동은 흩어져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유사활동은 동종활동이죠. 그럼 분산이에요? 집적이에요? 집적. 집적되어 있다 또는 집중되어 있다 또는 모여있다를 양립되어 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이질활동은 비양립, 얘는 맞는데 얘가 틀린 거죠. 유사활동은 모여있다, 집적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 양립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죠. 그래서 옳은 건 4번. 학자별 이론에서
틀리면 안 돼요. 조금 암기만 돼 있으면 되니까 계속 암기해야 돼요. 까먹을 수 있겠지만 나올 때마다 항상 암기해야 되고. 사실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이트의 선형이론, 해리술만의 다핵심론, 이 세 개는 나오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서 다섯 단계 분화된 현상, 주거지 분화, 중심지, 점유지대, 저, 중, 고, 마지막에 통근자. 통근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중심지 가까이에 점유지대 위치한다. 가까이 일자가 가까울 근자를 써요. 근거리. 생태학적 조건으로 침입경쟁 천위로 설명했었고, 돈 없는 사람들이 중심지 가까이 있는 이유가 고용 기회가 많기 때문에 라고 설명했던 거고, 호이트의 선형이론 나오면 세 가지 나와야 돼요.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 고급주택의 분포, 고소득층의 주거지 분포가 선형이론을 만들게 된 중요한 역할이었다라는 거. 자, 19번 보죠. 19번. 정답률이 가장 높아요. 잘했죠. 자, 보죠. 부동산 관리에서 자산 관리, 그 다음에 건물 임대차 관리,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얘는 따로 배우지 않았어요. 자산 관리는 이건 돈 관리하는 거니까 경제적 관리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시설 관리는 우리가 기술적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기술적 관리 이렇게 얘기했었고, 자, 기술적 관리는 우리가 기술적 물리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리적 하자나 뭔가 고장 났을 때 기능적 하자를 처리하는 관리를 기술적 관리, 관리 사무소에서 하는 거라고 했었고, 경제적 관리는 돈 관리하는 거죠. 돈 벌려고 이윤의 극대화, 그다음에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관리하는 것을 이걸 경제적 관리, 자산 관리라고 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돈 버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건 뭐다? 투자예요, 투자. 부동산을 산다, 판다, 뭐 투자 위험 분석을 한다, 또는 포트폴리오 분석을 한다,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투자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투자라는 말이 나오면 경제적 관리 아니면 자산 관리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적 물리적 관리, 기술적이란 말은 물리적이란 말과 똑같아요. 물리적 하자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할까요? 물리적 하자. 눈에 보이는 하자니까 마모파손을 얘기하는 거죠. 마모파손이 일어났을 때 이걸 수리하거나, 기능적 하자는 고장났다는 거죠. 보일러, 엘리베이터 설비 이런 거 고장나면 고치는 거, 기술적 관리. 이때 이제 중요한 거, 기술적 관리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외워야 돼요, 항상. 이 두 가지가 뭐였어요? 경계를 확정하는 거. 맞아요? 경계 확정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한다는 거 있었잖아요. 울타리 설치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들어오니까 울타리 설치하려면 경계 확정을 해야 되겠죠. 경계 측량하는 거, 기술적 관리였어요. 그 다음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뭐 하는 거? 개선하는 거. 즉 아파트 입구에 분리수거 쓰레기장이 있으면 이게 땅과 건물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치워놓는 거, 기술적 관리였어요. 그래서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 측량하는 거, 그 다음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하는 거, 대표적인 기술적 관리. 이 정도만 딱 해석해도 문제는 무조건 맞아요, 부동산 관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관리할 거냐, 맡겨서 관리할 거냐, 같이 일부 나눠서 관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자가 관리냐, 위탁 관리냐, 혼합 관리냐, 이 세 개 구분하는 거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자산 관리니까, 돈 버는 관리니까, 자, 설비, 운전, 보수, 건물의 청소, 에너지, 그 다음에 방범, 방제, 이 나머지는 다 뭐냐면 기술적 관리예요. 얘 하나만, 부동산을 사는 건 투자하는 거죠. 이것이 얘가 자산 관리에 해당된다. 4번이고, 답은. 다음에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관리 나왔을 때, 기술적 관리 나왔을 때, 대표적으로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 측량하는 거,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하는 거,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자, 20번도 넘어가고, 20번은 또 많이 맞았어요. 네. 자, 21번 보죠. 입지계수 구하는 거. 자, 보니까 A지역의 입지계수를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A지역의 입지계수. 그러면 A지역의
입지계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A 지역의 입지계수도 비율을 얘기해요. 그럼 A 지역이 위에 가야 돼요? 아래 가야 돼요? 위에 가야 돼요. A 지역은 위에 가야 되고, 아래는 전체에 해당되는 거, 전국,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전국분의 A 지역 이렇게 써야 되고, 산업이 부동산이라고 나왔으니까, 부동산 산업에 전국분의 A 지역 쓰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체분의 부동산. A 지역에서도 전체분의 부동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A 지역, B 지역, 전국을 구분해야 돼요. A 지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전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따져보면 되겠네요. 이건 진짜 10초 거리예요, 10초 거리. 자, 전국에서 전체가 얼마? 900. 부동산이 얼마? 500. 공 두 개 없으면 얼마 분의 얼마? 9분의 5. 이렇게 쓰고, A 지역에서 전체 얼마? 300. 부동산 얼마? 100. 그럼 여기는 3분의 1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맨 위와 맨 아래를 뭐하고? 곱하고, 가운데는 나눈다. 그러면 9 나누기 3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0.6? 이렇게 나오겠네, 0.6. 1보다 크면 기반산업, 1보다 작으면 비기반산업이죠. 자, 일단 A 지역의 입지계수를 물어봤으니까 A 지역이 위에 가야 된다, 전국이 아래 가야 된다. 첫 번째 해야 될 건 전국과 지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전국 이렇게, A 지역이 이렇게. 자, 그럴 때 전체분의 그 산업, 전체분의 그 산업, 전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이니까 여기 전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 쓰고, 여기 지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 9분의 5, 3분의 1, 위아래 곱하고 가운데 모두 나눠준다. 그래서 0.6이고 0.6이면 비기반 산업이죠. 1보다 크면 기반, 1보다 작으면 비기반. 21번에 2번이고, 이런 계산 문제는 정말 쉬운데 사실 반절 정도밖에 못 맞았어요. 이런 건 내가 틀렸다라면 이런 거 하나씩 잘 잡아놔서 무조건 보너스로 맞을 수 있도록, 다른 말 문제보다 사실 시간이 덜 걸려요, 준비만 하면. 그렇대요. 22번 보죠. 60점이 안 나왔는데 계산 문제를 내가 많이 손대지 못했다.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 문제 점수 높게 나왔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산 문제 항상 네 문제 이상 풀고 60점이 넘어야 된다라고 항상 명심하시고. 22번 보죠. 자, 3섹터 개발 방식이죠. 민간 투자 방식. 알파벳 세 개로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준공 나오면 B, 소유권 이전 나오면 트랜스퍼, 임차 임대면 L, 운영 나오면 O, operate, 그 다음에 소유 나와도 O,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준공 나왔으니까 뭘 쓰면 B 쓸 거고, 소유권을 정부 지자체에 귀속시킨다, 넘긴다니까 트랜스퍼, 그 다음에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획득한다, 운영 operate, O죠. 그러면 순서대로 BTO 이렇게 나오겠네요. BTO 많아요. 근데 기억에 마인 건 하나밖에 없네. 땡큐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이런 건 나중에 해요. 굳이 뭐 시간 많이 걸리지 않지만 혹시나 정말 어렵게 나와가지고 나를 또 당황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얘를 한번 확인해야 돼요. 얘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푼 것 중에 실수한 게 없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만약에 이게 정말 또 어려운 게 나왔다면 여러분을 또 곤란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준공했으니까 B,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트랜스퍼 T, 운영 나왔으니까 O, 그럼 BTO죠. 자, 이런 건 대표적으로 운영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니까 수익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이런 BTO 방식을 많이 쓰겠죠. 그럼 통행료 징수가 가능한 것에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런 시설이 어떤 거예요? 도로나 터널 같은 거죠. 도로 터널 같은 게 대표적인 BTO죠. 자, 니은을 보니까, 자, 준공 나왔으니까 B 이렇게 나올 거고, 타인에게 뭐하여? 임대하여 L 이렇게 쓸 거고, 종료 후에 국가지자체 소유권을 넘긴다, 이전한다 나왔으니까 T, 그러면 BLT 이렇게 나오겠네요. BLT가 여기 있네요. 답은 5번 나왔어야 되고. 23번 보죠.
자,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일단 첫 번째 보죠.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큰일 났어요. 그냥 반비례, 비례 막 찍지 말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 괜찮아. 틀려도 괜찮은데 그냥 앞으로 계속 대답할 때 생각 없이 막 대답하면 안 되고 느낌대로 해서 계속 틀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게 맞다 틀리다를 명확하게 얘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느낌이 그런 것 같아 이러면 안 되고. 자,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 이걸 해석해 볼 때 우리가 배웠던 거의 투자론의 모든 그래프가 수익과 위험이었을 때 오른쪽에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곡선? 아, 비례인데 이걸 무슨 전, 무슨 곡선, 무슨 선이라고 하냐면 이걸 효율적 전선이었고, A가 수익과 위험이었을 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게 있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었어요. 이건 무슨 곡선? 무차별 곡선. 이때 A와 B가 있을 때 보수적 투자가 누구? A. 자, 이럴 때 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정선의 접점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했었어요. 이때 이 효율적 전선이 만들어지된 배경이 우리가 위험과 수익의 관계, 이걸 평균 분산 원리였어요. 평균은 수익이고 분산은 뭘 얘기한다? 위험이었죠.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야, 나쁜 건 다 없애버리고 좋은 투자안만 끄집어내서 이 효율적 투자안을 연결한 선을 뭐라고 한다? 효율적 전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건 다 위험과 수익이 다 오른쪽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위험과 수익은 비례인데 이거 한번 보죠. 수익환원법 보죠. 수익환원법. 뭘 뭐해서 뭘 정하는 거예요? 뭘 뭐해서 뭐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뭐를? 수익을. 무슨 수익이에요? 장래 순수익을 뭐하여? 환원해서 뭘 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임료를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 뭔지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원적 환분, 원가법 가격, 적산법 임료, 수익환원법 가격, 수익분석법 임료. 뭘 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가격은 뭐를? 장래 순수익을 뭐해서? 환원해서. 환원하니까 환원율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환원이율로. 자, 이때 한번 중요한 거 한번 해석해 보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도 얘기해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을 구하는 걸 수익환원법.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환원율은 환원하거나 할인하여라고 했죠.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그러면 얘는 할인율과 똑같이 쓴다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할인율로 우리가 말이 없으면 뭘 쓴다 그랬어요? 이거 나와야 돼요. 요구 수익률이 나와야 돼요.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었어요. 근데 요구 수익률은 뭐와 뭐의 합이에요?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이죠. 얘가 무위험률이고 얘가 위험할증률이죠. 그럼 무위험률 커져도 얘는 커지고 위험이 커져도 위험할증률 커지면 요구 수익률 커지죠.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 커지고 할인율이 커져서 환원율 커지니까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니까 가격은 뭐한다? 작아진다. 그래서 결국 위험과 가치, 가격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이 위험하면 투자한다 안 한다?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니까 위험한 부동산을 안 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위험과 가치가 반비례고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예요.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둘 다 중요해요. 투자론에서는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다가 중요했었고 감정평가에 넘어가거나 투자론에 이제 요구수익률을 해석한다면 이때는 위험과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수익률 커지니까 얘가 커지는 거예요. 얘 커질수록 가격은 반비례니까 반비례 움직인다. 이것도 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수익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하는 수익환원법으로부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면서 요구 수익률은 어떤 얘기였냐면 무위험률은 예금 금리를 얘기한다라고 했었고 요구 수익률은 기회 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만족돼야 되는 수익률. 포기한 만큼을 최소 내가 투자할 때 원하려고 한다. 포기 대가만큼을 원한다. 요구 수익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기회 비용에. 맞아요? 또 내가 못 알아듣고 있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다시 요약집 찾아보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놓고 한번 보죠. 자, 위험과 수익에 대한 얘기인데 투자에 따라서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는 자, 자산 구성을 통한 위험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상관계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죠. 언제만 효과가 없다? 플러스 1일 때만 효과가 없다.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는 나타난다.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 0이 아니라 플러스 1일 때라고 나와야죠. 0일 때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는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야죠. 1번은 땡큐하고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고 역시. 나머지 보죠. 자,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 효과는 분산 포트폴리오 구성은 자산 속물수를 늘릴수록 어떤 위험이 줄어든다. 포트폴리오 나오면 무조건 위험을 비체계와 체계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분산 투자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밖에 없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전체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다. 맞죠? 비체계적 나오면 이건 개별 자산만이 가지는 위험을 비체계.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체계적.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같은 건 체계적 위험으로 분산 투자를 제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위험을 혐오하는 투자자일수록이라고 나왔어요. 중요하죠. 무슨 투자자예요? 보수적 투자자죠. 보수적 투자자. 이 말 나오면 위험을 싫어할수록, 혐오할수록, 보수적 투자자일수록이란 말과 똑같아요. 자, 장래 기대된 수익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자, 환원할 때 중요한 건 환원율인데, 자, 보수적 투자는 위험을 싫어하죠.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부동산을 엄청 위험하게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럼 위험 대가를 높인다 그랬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작아진다?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요구 수익률 뭘로 쓴다? 할인율, 환원율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항상 이거죠. 얘가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부동산을 엄청 위험하게 보니까 위험할 증률을 높여요. 높이면 요구 수익률이 커지죠. 커지면 할인율이나 환원율도 커져요. 그래서 높은 환원율을 적용한다. 맞죠? 높은 환원율을 적용한다. 또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또는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한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환원율 대신에 할인율을 써도 맡은 얘기고 요구 수익률을 써도 같은 얘기예요. 다 높은 걸 쓴다. 높은 걸 적용한다. 예금 금리는 뭘 얘기한다? 무위험률 얘기하는 거죠.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뭐 한다? 커진다. 무위험률 커져도 커지고 위험할 증률 커져도 커진다. 자, 개별이 나왔네. 개별. 개별 자산만이 가지는 위험은 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체계다, 비체계다. 비체계 얘기하는 거죠. 분산 투자를 회피할 수 있다. 이건 비체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문제 나오면 역시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돼요. 항상 체계냐 비체계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분산 투자로 제거할 수 있는 건 비체계적 위험밖에 없다. 24번 보죠.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잘 정리해서 나중에 계속 풀을 거예요. 이 투자와 감정평가 관련되었을 때 이런 내용들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이거 해석할 건데 그때는 대답 잘해요. 자, 연금의 문제인데 자 복리로 10% 적용했을 때 3년 후에 미래 가치가 얼마냐. 근데 보니까 연말에 나오면 연말 나오면 이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수직선을 그려야 된다 그랬어요. 수직선. 연말 나오면 수직선을 그린다. 자, 그리고 3년이니까 몇 칸? 세 칸을 그리겠죠. 세 칸을 그려서 여기에 뭘 쓰고 현재 1년 말, 2년 말,
3년 말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 사실 정말로 10초도 안 걸려요. 사실 문제 연습하면 자 연말에 1,000원씩 넣었으니까 여기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죠? 여기에 1,000원, 여기에 1,000원, 여기에 1,000원 넣었는데 내가 3년 후에 미래 가치가 얼마냐? 이 시점에서의 가치가 총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3,000원이죠. 근데 이걸 다 미래로 3년 말로 땡겼을 때의 총합이 얼마냐? 그럼 뭘 더해줘야 돼요? 이자를 붙여서 총합을 구해줘야죠. 자, 이자를 얼마씩 붙여야 될 거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여기 있는 1,000원은 3년 말에 1,000원이니까 그대로 1,000원일 거고 이자가 안 붙겠죠. 여기 있는 1,000원은 3년 말로 보내면 이자가 붙어요. 몇 년? 1년 거. 근데 R이 얼마냐면 0.1이니까 1 플러스 R의 몇 승? 1승. 그래서 1.1에 1승 하면 1,100원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얘를 3년 말로 보내면 2년 뒤로 보내줘야 되겠네요. 이자가 2년 붙겠죠. 뭐 어떻게 1 플러스 R의 몇 승? 2승. 그럼 1210원이니까 이거 더하면 3310원 나오겠네요. 이자의 총합이 310원 되는 거죠. 이걸 계산 안 해서 틀렸다라면 사실 속상한 일이에요. 연습해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뭘 어떻게 해야지가 먼저 떠올라야 돼. 이게 안 떠오르면 그냥 막연하게 어려워 보여요.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막상 연습하면 사실 말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쉽게 풀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계산 문제는 응용 문제는 9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 사실 나머지는 다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만 기본적인 문제만 넣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6회, 7회 이렇게 넘어갈 때는 80점 이상 다 맞을 수 있어야 돼요. 계산 문제 4, 5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자 연말 나왔을 때 연금 나왔으니까 수직선을 첫 번째 그린다. 그래서 현재 1년 말, 2년 말, 3년 말 체크하고 돈 체크하고 근데 여기에서 돈의 합이 물어보면 이걸 땡겨오면 되겠죠. 몇 년 할인? 1년 나누기 1.1 얘는 나누기 1.1에 2번 얘는 나누기 1.1에 3번 이거 더하면 우리가 현재 가치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 합 이자가 빠진 이런 문제 나오면 기본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 수직선 그려서 연습해야 돼요. 미래로 보낼 거냐, 당길 거냐, 이자를 없애줄 거냐, 이자를 붙여줄 거냐,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눠줄 거냐, 곱해줄 거냐. 계산 몇 번 안 해요. 25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투자에 따른 위험과 위험의 관리 방법에서 위험의 종류가 있었죠. 위험의 종류가 금사유법인이 있었고 위험을 처리 관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다? 보조회전 통이 있었고 뭐 들어있었다? 감 들어있었다.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가 떠올려야 돼요. 금사유법인 보조회전 통. 금융적 위험은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 사업상 위험이 중요한 건데 얘는 무슨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 임대사업. 그래서 임대료 수익을 못 버는 걸 사업상 위험이라 그래요. 그러면 얘가 나와야 되면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사업상 위험이에요. 이거 하나 기억해놓고 얘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시, 운, 위 이렇게 있었고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가 어려워서 발생하는 거. 워낙 중요한 단어죠. 유동성. 법률 인플레라는 얘기고. 자, 보수적 예측이죠. 미래가 잘 안 될 거야라고 조심스럽게 미래 예측하고 투자하자라는 거죠. 그럼 기대 수익률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내가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된대요. 아, 미래 무조건 막 잘 될 거야 하면서 막 투자하는 거 조심스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안 될 거야. 예상하는 기대 수익률 높지 않게 생각해야 돼. 잘 안 될 거야.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기대 수익률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낮춰야 돼요. 다시 봐봐. 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요. 무조건 다 완벽하게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논리를 항상 머릿속에 연관을 지어야 돼요. 확실한 거 하나를. 자, 기대와 요구를 봤을 때 누가 크면 투자해요? 얘가 크면 투자를 한다죠.
투자한다죠. 이건 투자하는 기본적인 원리고, 근데 나는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려고 그래. 함부로 투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럼 투자를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기대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내가 투자를 하자라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는 뭐 해야 돼? 낮춰야 돼요. 요거는 높여야 돼, 낮춰야 돼요?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투자하자가 위험의 관리예요. 위험의 처리, 관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기대는 크면 투자를 잘하는 거고, 요구가 작으면 투자를 잘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조심스럽게 투자하자라는 거니까 기대를 낮춰서 예상해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아야 되고, 요구를 높여서, 위험할수록 요구를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아야, 이렇게 돼야 투자를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보수적 예측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라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기본 원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야, 무조건 막 투자하자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투자하자.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자. 위험한 걸 함부로 투자하지 말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투자를 안 하자라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아파. 자, 조심스럽게 투자하자. 그러니까 함부로 투자하지 말자. 그러니까 기대를 뭐 해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춘다는 게 보수적 예측 방법이고, 요구 수준이 뭐 해야 돼? 높여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 조정 할인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두 개예요. 두 개. 자, 보조가 있는데 보수적 예측은 기대를 뭐 하는 거? 낮추는 거예요. 그럼 왜 기대를 낮춰야 되냐라고 이게 머릿속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투자하는 건 기대가 크면 투자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위험을 관리하는 건 함부로 투자하지 말자. 함부로 투자하지 말아야 되니까 기대가 낮아져야 함부로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인 배경이 있어야 항상 나올 때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요구를 뭐 하는 거다? 높이는 거다. 함부로 투자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요구를 높인다, 할인율을 높인다, 환원율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이거잖아, 이거. 요구를 높인다, 할인율을 높인다, 환원율을 높인다. 똑같은 말인 거죠. 맞아요. 해피는 위험한 걸 제외시킨다, 전가는 떠넘긴다. 변동금리가 대표적이죠. 위험의 통제는 집중관리하는데 가장 위험한 요인을 찾아내야 집중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위험한 요인을 찾는데 뭘 쓴다? 민감도 분석을 쓴다. 민감도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 거였어요. 이때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의 영향을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거, 이런 말 나오면 민감도, 원인에 따라서, 요인에 따라서, 투입 요소에 따라서 수익 결과를 알아보는 거 민감도, 이렇게 나와야죠. 자, 보죠. 틀린 거. 자, 유동성 위험이란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맞죠? 유동성 나오면 현금 전환할 때 손해보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맞고. 자, 보수적 예측은 기대 수익률을 뭐 하는 거? 낮추는 거였어요. 자, 수익은 가능한 어떻게? 낮게 뭐하고? 낮게, 여기에 보니까 추정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추정하여. 이 추정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측하여라는 말과 똑같았어요. 추기한다, 추정한다, 예측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익은 가능한 어떻게? 낮게 예측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험은 어떻게? 비용이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은 가능한 어떻게? 높게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맞는 거고. 자, 금융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있죠. 남의 돈을 빌리면 발생하는 건데 안 빌리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딱 하나죠. 금융적 위험. 자, 그 다음에 수익성의 불확실성, 이렇게 나왔어요. 불확실성은 뭘 얘기하냐면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불확실성 나오면 위험. 수익에 대한 얘기니까 이건 무슨 위험이에요? 금사유 법인 중에 무슨 위험이에요? 사업성 위험이죠. 맞아요.
사업상 위험, 사업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제자는 야, 사업 위험 중에 시운이 중에 이게 시장이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장은 수요 공급 관련돼 있어야 되고 운영은 운영하는데 운영 경비가 관련돼 있고 위치는 위치죠. 보니까 근로자가 파업했다, 관리가 어렵다. 얘 가장 중요하죠. 영업 경비. 운영할 때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수익성이 나빠졌대요. 이건 시장이에요, 운영이에요? 운영이죠. 이 시장 나오려면 수요 공급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 공급. 알아듣고 있어요? 이상하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 자, 보죠. 다시 한번. 출제자가 이 투자에 따른 위험을 보너스가 아니라 좀 어렵게 낼 때 이걸 낸다 그랬어요. 이거 사업상. 그러니까 첫 번째 수익성의 불확실성, 수익성의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는 위험을 얘기하고 자 수익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업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위험이라고 되는데 얘는 시장 위험이라고 나왔다라면 이 사업 위험 중에 셋 중에 정확하게 시장이 맞냐라고 확인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근데 보니까 수요 공급의 문제라고 나오면 예를 들면 경기가 침체되어서 또는 공실이 높아져서 수요자가 없어서 이런 말이 나온다라면 시장에 대한 문제인데 보니까 일하는 근로자가 파업을 했대, 일할 사람이 없대요, 관리가 어렵대요, 영업하는데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대요, 지출 비용이. 그래서 임대료 수익이 충분하게 벌지 못했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위험이다? 운영 위험이라고 나와야 돼요. 시장 위험이 아니라 운영 위험이다. 다 알고 있는데 나 혼자 흥분하고 있나? 어찌됐거나 4번이 틀렸죠. 자, 5번에 보니까 위험을 혐오하는 투자자 이렇게 나오면 무슨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 위험을 싫어할수록 혐오할수록 나오면 보수적 투자자. 무차별 곡선의 경사가 뭐하다? 급하다. 암기 코드가 보급이라고 했어요. 이런 건 뭐 암기한 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25번에 틀린 건 4번이고 자 26번 넘어가고 27번 하나 더 하고 쉬죠. 그리고 마음속에 다음 주에 문제 풀 때는 오늘 풀었던 점수를 잘 확인해서 오늘 내가 30문제 중에서 다시 틀리지 않게 잘 점검하면 분명히 다음 주에 3개, 4개는 더 맞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점수가 좀 더 높아져야 되고 마지막 갈수록 우리 아래 다 60점 넘는 거 목표를 좀 이뤘으면 좋겠어요. 네, 민법도 열심히 하고 점수가 민법이 잘했어요. 뭐 잘, 민법 잘 하겠지. 아, 내가 뭐. 자, 옳은 거 보죠. 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비할인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할인법이 뭐가 있냐면 순순의 현가죠. 순순의 현가. 얘가 보여야 돼요. 현가가 들어가 있죠. 자, 얘는 순순의 현가가 아니니까 비할인법이지만 얘는 뭐다? 할인법이에요. 순순의 현가, 순현가법,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순율법, 현가 들어간 거. 연평균 순현가법. 연평균 순현가법, 현가회수기간법, 현가 들어간 건 할인법이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서 틀린 거고 자, 두 번째 보니까 내부 수익률은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죠. 같게 만드는 현자 미래현금흐름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해석하면 안 되고 현금흐름에서 순현가를 얼마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이죠. 같게 만드니까 순현가는 뺀 값이니까 0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나와야죠. 3번에 보니까 순현가는 순현재 가치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맞아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 맞아요. 순현가와 수익성 지수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 자체가 내부 수익률 자체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일단 맞고 자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맞아요? 맞죠? 순현가는 뺀 값이죠. 유입에서 유출을 뺀 값, 현가가 나와야 되고 언제나 유입의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뺀 값이다. 맞고
자, 어림셈법 중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가 작을수록이라고 나왔어요. 승수의 뜻이 뭐예요? 승수의 뜻은 회수기간이죠. 회수기간. 회수기간.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이에요. 얘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작을수록 유리한다. 자, 그러니까 승수값이 작을수록 여기서 순소득 승수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어림셈법에서 순을 쓰면 무슨 말을 쓸 수 있다? 자본이란 말을 쓸 수 있다 그랬고 승수는 회수기간이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자본 회수기간이라고 하죠. 길다가 아니라 짧다 이렇게 나와야죠. 승수는 작을수록 우리가 유리한 투자 아니다. 회수기간이 짧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자 일반적으로 내부 순율과 순영가 중에 투자에 준 거, 근거로 선호되는 건 뭐다? 어떤 게 좋은 방법이에요? 순영가에 내부 수익률이에요. 순영가가 좋은 방법이죠. 투자의 중거로 선호되는 건 순연재 가치법이 더 좋죠. 얘가 좋은 이유가 이제 아마 적어두면 많이 들었을 거니까 첫 번째 부의 극대화에 유리해요. 부의 극대화에 유리하다. 두 번째 제 투자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뭐 합리적이다. 극대화 유리하다. 뭐 나쁜 건 없으니까 당연히 맞는데 세 번째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얘가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순연가법만 적용되는 거예요. 가치 가산의 원리. 이 가치 가산의 원리는 가치를 더하는 원리죠. 그러니까 A의 순연가가 만약에 100원이고 B의 순연가가 만약에 300원이라면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내가 새롭게 A와 B를 동시에 투자했을 때의 순연가가 얼마다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4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치 가산의 원리예요. 근데 이건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은 이럴 수가 없다. 순연가법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각각의 순연가를 구했지만 동시에 투자하면 내 계산하지 않아도 순연가가 얼마다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치내 가산의 원리. 그래서 순연가법이 더 좋은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얘기한다. 자 말로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요.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독립적인 단일 투자 안에서는 어떤 투자 분석 방법을 쓰든지 간에 결과가 똑같아요.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투자 안에서는 순연가법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도 투자를 한다. 내부순율법도 투자를 한다.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러 투자 아닌 상호 배타적인 투자 안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장 좋은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A, B, C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순연가법을 했을 때 A가 가장 좋았는데 수익성 지수법을 썼더니 B가 좋더라. 내부순율법은 C가 좋더라. 이렇게 여러 투자 안에서의 우선순위는 투자 분석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그러니까 뭘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순연가법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이 얘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순연가법이 좋은 이유가 이런 게 있더라가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 투자 안일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투자 분석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 이때 누구를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순연가법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29번부터 다시 보죠.